안녕하세요. 정가TV의 재민입니다. 국악개론 7. 국악의 조은김과 변율. 음악에서 조은김 또는 이조는 악곡의 피치를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은김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수의 보컬 범위를 수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연주가 편하도록 악곡을 다른 키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김은 음표 사이의 상대적인 간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악곡은 원래의 화성과 선율 구조를 다른 키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장조의 악곡은 오는 위로 올리면 D 장조가 됩니다. 이때 원래 악곡에서 모든 음이 오음 두 개의 반음씩 위로 올라갑니다. 서양 음악에서 조은김은 음악가들에게 별 어려움 없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국악에서 조은김은 단순하게 음을 몇개 올리거나 내려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율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존 엘리스는 서양 음악의 동음률 개념을 도입하고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음률 또는 평균율은 옥타브를 12개의 동일한 반음 간격으로 나누는 튜닝 방법입니다. 앨리스는 두음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해 센트라는 단위를 도입하는데, 한 옥타브 사이의 간격은 1200센트이며, 12음 사이의 간격은 100센트입니다. C와 한 옥타브 높은 C 사이의 간격은 1200센트입니다. 그리고 C와 C샵 사이, C샵과 D 사이는 100센트입니다. 한 옥타브를 구성하는 12음 사이의 간격은 모두 100센트입니다. 그런데 국악의 12율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센트로 표시하면 12율의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종에서 대려 사이는 114센트, 대려에서 태주는 90센트, 태주에서 협종은 114센트, 협종에서 고선은 90센트, 고선에서 중려는 114센트, 중려에서 유빈은 90센트, 유빈에서 임종은 90센트, 임종에서 이측은 114센트, 이측에서 남녀는 90센트, 남녀에서 무역은 114센트, 무역에서 응종은 90센트, 응종에서 청황종은 90센트. 국악에서 음의 높이에 따른 악조는 모두 12개입니다. 으뜸음, 궁이 황종인 악조를 황종일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으뜸음이 대려인 악조는 대려일균입니다. 한 옥타브 안에 12율이 있으므로 일균은 모두 12개입니다. 황종 일균에서는 사용하는 음은 모두 7음입니다. 궁의 황종, 상의 태주, 각의 고선, 변치의 유빈, 치의 임종, 우의 남녀, 변궁의 응종. 황종 일균의 악곡을 대려 일균으로 종임한다고 합시다. 대려 일균의 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의 대려, 상의 협종, 각의 중려, 변치의 임종, 치의 우의 무역, 변궁의 청황종. 언뜻 보면 대려 일균은 황종 일균을 한율 올리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12율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는 조은김이 안 됩니다. 황종 일균에서 7음 사이의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 황종과 상 태주 사이는 204센트, 상태주와 각 고선 사이는 204센트, 각 고선과 변치 유빈 사이는 204센트, 변치 유빈과 치 임종 사이는 90센트, 치 임종과 우 남녀 사이는 204센트, 우 남녀와 변궁 응종 사이는 204센트, 변궁 응종과 궁 청황종 사이는 90센트. 황종 일균에서 7음 사이의 간격은 대려 일균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려 일균에서 음을 정률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대려 일균에서 궁 대려와 상 협종 사이, 상 협종과 중려 사이는 황종 일균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 중려와 변치 임종 사이의 간격은 180cm인데 황종 일균에서는 각과 변치 사이의 간격은 204cm입니다. 대려 일균에서 각과 변치 사이의 간격은 황종 일균보다 좁기 때문에
변치의 임종을 조금 높여서 그 간격을 넓혀야 합니다. 임종에는 정률 임종과 변율 임종이 있습니다. 변율 임종은 정률 임종보다 음이 조금 높습니다. 대려 1균에서 임종은 변율 임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황종 1균의 악곡을 제대로 조음김할 수 있습니다. 황종 1균에서 변치와 치 사이의 간격은 90cm입니다. 그런데 대려 1균에서 정률 임종을 사용한다면 변치와 치 간격은 114cm이므로 황종 1균에 비해 간격이 더 큽니다. 그러나 대려 1균에서는 변율 임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치와 치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서 황종 1균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려 1균에서 우와 변궁 사이의 간격은 180cm인데 황종 1균에서는 204cm입니다. 대려 1균에서 오무역과 변궁 청황종 사이의 간격을 넓혀야 합니다. 변율 청황종은 정률 청황종보다 음이 조금 높습니다. 대려 1균에서는 변율 청황종을 사용하여 오무역과 변궁 청황종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합니다. 대려 1균의 악조는 변율을 두 개 사용합니다. 그것은 임종과 청황종입니다. 대려 1균 말고도 변율을 사용하는 악조는 다섯 개가 더 있습니다. 유빈 1균은 변율이 하나이며 이칙 1균은 변율이 셋이고 협종 1균은 넷이며 무역 1균은 다섯이고 중녀 1균은 변율이 여섯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은 정률과 변율이 있습니다. 국악에서 12율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음김을 하려면 변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12개의 1균 중 6개의 1균에 변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악의 조음김과 변율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정가가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